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거 감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감이 이렇게 약을 안 쳐서 그런지 나무에서 후두두둑 떨어져가 내가 오늘 주워 모은 게 이렇게 많네요. 호박잎 깔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주워 모아놨습니다. 아이고 옆에 있으면 하나씩 드리고 싶구만. 그냥 이런 건 택배도 안 되고 물렁물렁해서 가다가 다 터져 버리니까 그러죠. 나무에서 쭉쭉 떨어져요. 이렇게 다 익었어요. 다 익어서 이렇게 익었답니다. 반질반질하죠. 단감도 이렇게 다 익었어요. 어머 색감이 이쁜지. 이렇게 반질반질 너무 예쁘죠. 단감도 막꽉 만지면 이렇게 찌그러질 만큼 익었어요. 단감 색감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아이고, 먹는 과일도 예쁘지만. 아이, 꽃도 너무 예쁩니다. 나비수국이죠. 꼭좀 키우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 키우고 있는 나비수국. 정말 나비처럼 예쁘죠?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요? 그죠? 부럽다.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으니까 얘들이 그냥 활개를 펴고 날개를 펴고 날아다닙니다 아주. 보세요.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피고 지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네요. 이 프롬바구도 조금 주춤하다가 또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 색감이 어쩜 이럴까요? 그죠? 어쩜 이렇게 이쁘니, 얘들아. 대박 발렌타인 자스민이잖아요. 진짜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죠. 어머나. 세상에 이 새순이 쑥 올라오면서 새순 끝에서 이렇게 꽃이 피어주는 거예요. 아주 큰 화분이에요. 흙도 많고 하니까 그냥 얘들이 그냥 좋아라 하고 꽃도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얘 이름이 또 배웠는데 또 까먹었네요. 얘가 두 마리나 와가지고 지금 놀고 있네요. 호박 무슨 벌이라 했는데? 신기하다, 그죠? 장미허브 외목대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 제가 베란다 안에서 새들새들 힘이 없어서 제가 여기 화단 노지 옆으로 갖다 심어줬더니 여름 내 이제 자리 잡더니 이제 좀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어머, 너무 사랑스럽죠? 이거 보세요. 꽃대도 엄청 많이 맺혀가지고 이제 계속 꽃 보여줄 것 같아요. 이 분꽃에 치여가지고 그래도 여기 반 그늘이라 애들이 편안하게 잘 지낸 것 같아요. 아이고 머리 머루 보세요 머루 반질반질하니 그냥 머루같이 생겼죠.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거. 큼직큼직한 포도, 거봉 그런 거는 좋아하지. 이 풍선초는 어디를 갖다 놔도 그림이에요, 그림. 너무 예쁘죠? 이 머루 넝쿨 올리는 이 가지에 이 풍선초가 이렇게 한몫하고 이쁘게 자연 인테리어입니다. 풍선초 씨앗 얘기하신 분 말씀하세요. 제가 풍선초 씨앗 많이 따놨습니다. 일반 봉선화는 이렇게 씨가 많이 맺혀요. 근데 겹봉선화는 씨가 잘안 맺히는 것 같아요. 요 겹봉선화는 수정하기가 힘든지 씨앗이 뜨문뜨문 맺히네요. 이렇게 이거 한 개, 두개 이런 식으로만 맺혀요. 시방도 영 힘이 없어요. 바늘꽃 보세요, 바늘꽃. 바늘꽃은 한
한번 싹 잘라주고 다시 키우는 것이 훨씬 꽃도 풍성하게 피고 이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겹봉선화. 아이고, 예쁘다. 이 보라색 용담도 너무 예쁘죠? 요즘은 개량이 돼서 키가 많이 크지 않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분에 심어도 어울리네요. 이 부겐베리아도 꽃이 참 화려하고 이쁘죠? 가에 짙은 색은 꽃이 아니고 속에 작은 아이가 꽃이랍니다. 바깥에 있는 화려한 헛꽃은 벌과 나비들을 모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여지는 헛꽃이고요. 그 속에 작은 이제 하얗게 그 아이가 진짜 꽃입니다. 여기는 세게 피었네요. 이 부겐베리아가 키가 쑥쑥 크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지에서 화분에 심어서 노지에서 키워도 키가 이렇게 커요. 어릴 때부터 싹둑싹둑 잘 나가면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마가렛 보세요. 하나는 물 말려서 죽고 하나는 제가 이발 그때 더울 때 이발했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예쁘게 자랐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이제 꽃 피면 얼마나 더 예쁠까요? 그죠? 이렇게 비실비실하던 율마도 바깥에 와서 이렇게 짱짱하고 이뻐졌답니다. 올겨울 월동은 좀 힘들겠지만 엄청 건강해졌어요. 천사의 나팔과 반대로 핀다 해서 악마의 나팔이라는 별명이 붙은 복종풀? 이 아이 꽃 엄청 맺혔죠. 요 아이보리 꽃이 피면 얼마나 이쁠까요? 그죠? 저녁 무렵에 이 아이들이 꽃이 핍니다. 한낮에는 꽃이 안 피더라고요. 요거 씨앗 보여드릴까요? 이 씨 보세요. 씨가 또 피마자 열매같이 이렇게 여기 씨가 엄청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아주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얘가 하나 있으면 주변에는 뭐 내년 되면은 여기 말도 못할 만큼 봄에 뽑아내야 될 만큼 많이 흩어지고 강한 아이들입니다. 그래도 어디 한 구석 버려진 땅이나 이런 곳에 또 심어주면 이 아이가 또 예쁘게 장식해 줄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저는 이 꽃이 예뻐요. 노란 꽃도 이쁘고 핑크도 이쁘지만 이 아이보리색으로 피어나는 꽃이 정말 예쁘답니다. 이 잎을 만지면 조금 약간 독특한 향기가 나요. 그래도 막 심한 향기가 나진 않는데 그런 다른 꽃에 비해서 진짜 꽃대 많이 올렸죠. 꽃 예뻐요. 하늘을 향해 나팔을 쫙 벌린 비가 오면은 입속으로 비가 다 들어가겠죠. 이 아이가 천사의 나팔이죠. 엔젤 트럼펫이라고 합니다. 이파리가 많이 떨어지고 힘들었는데도 이 꽃이 이렇게 펴지고 있어요. 꽃이 여기저기 맺혔어요. 이 큰 대궁이 보이시죠? 이 아이가 원래 새로 나온 대궁이에요. 지난 겨울에 여기서 화단에서 월동한 아이입니다. 뿌리만 살아있으면 이 아이가 또 이렇게 튼실하게 올라와서 남부지방 기준이에요. 올라와서 또 이렇게 아주 진짜 너무 튼실해요. 진짜 이 대궁이 이렇게 또 월동을 한답니다. 이 색감 너무 예쁘죠. 우리는 막 이름 모르는 애들 보면 다 들국화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숙부쟁이인지 아스타 종류인지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좀 연하게 나오죠. 카메라에는 조금 연하게 나오는데 약간 더 이것보다 조금 더 진하답니다.
설악초도 가사 합니다. 예, 설악초 꽃 보여드릴까요? 설악초 꽃이 진짜 요 작은 안개꽃처럼 작은 이 꽃이 설악초 꽃이에요. 씨 맺혔네요. 씨 여기 씨도 맺히고. 아이고 꽃이 너무 작아서 잘 안 잡혀요. 이 로즈마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여름에 잘 지냈어요. 물 말림 없이 화분이 좀 작은데도 잘 지냈답니다. 역시 가을은 또 아스타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국화도 예쁘지만 이 아스타가 굉장히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이거 보고 역시 국화라고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가을엔 역시 국화예요. 국화. 국화가 최고의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저희 구름이네로 놀러 와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